제일 끝에 있는 저 제품, 웅장함이 느껴져요. 제가 가장 멀리 있는 제품을 보면서도. 맞아요? 쟤는 메뉴가 몇 가지 나나요? 32가지가 됩니다. 32가지라고요? 네, 32가지입니다. 에르메땡. 네. 에르메땡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커피머신계의 에르메스. 스위스 전자동 커피머신 유라를 선택한 당신! 그런데 어떤 제품을 사실지 고민되신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유라의 A부터 Z까지! 안녕하세요. 알라카르테의 성향의 대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유라 커피 머신을 구매하신 고객님들께 아주 간단하게 제품 라인별로 특징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유라 제품에 대해 가장 잘 알고 계시는 기술파트의 전재호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제품은 총 5가지를 준비를 했고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라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 먼저 조금 해볼까요? 유라는 스위스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그리고 유라는 두 가지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맛이고 두 번째는 편리함인데요. 맛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라인더부터 펌프 그리고 추출기의 추출 압력까지 세심하게 조절해서 커피 본연의 맛과 향을 잘 구현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머신이고요. 두 번째는 편리함인데 커피 추출부터 관리까지 모든 것을 원터치로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연령대에 상관없이 쉽게 쓸 수 있습니다. 많이 듣기로 커피 머신계 에르메땡이라고 그렇게 제가 소문을 익히 들었어요. 일단 유라 커피 머신을 어떤 걸 고를지에 대한 가이드 첫 번째 제품으로 여기 1번 제품 에나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요? 에나포는 어떤 제품이에요? 네, 에나포는 저희 이제 100만 원대로 엔트리급이라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블랙커피가 가능한 머신입니다. 에스프레소와 블랙커피 두 가지 종류의 메뉴가 가능한 머신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말 그대로 블랙커피만 드시는 분들한테는 이 제품이 가장 적격이겠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사실 그냥 디자인이 얼추 비슷한 느낌이 나거든요. 약간 형제자매처럼. 이 제품은 어떤 제품이에요? 그 제품의 모델명은 에나팔로요. 에나포보다 변형된 게 이제 전면에 패널이 있어서 내가 어떤 메뉴를 추출하고자 하는지 보기 좀 네. 편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우유 메뉴가 추가로 가능합니다. 총 10가지의 스페셜티 메뉴가 추출이 가능한 머신입니다. 같은 라인인 건데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메뉴가. 네. 블랙커피만 되는 거, 여기는 우유가 들어가는 메뉴가 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를 간단하게 짚어볼 수 있겠네요. 이쪽서부터는 이제 세 번째 이 네. 제품은 어떤 제품이죠? 제 앞에 있는 이 제품은 E8이라는 모델로요. 21년도에 런칭된 제품이고 용량이 아무래도 보시다시피 커졌습니다. 1.1L짜리 물통이 들어간 것 반면에 1.6L라든지 드립 트레이를 비우는 횟수가 10회에서 16회까지 늘어나는 차이점이 있어가지고요. 사용하시는데 조금 관리 포인트가 줄어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드립 트레이가 이제 그 커피 찌꺼기가 담기는 통을 말씀을 하시는 네. 거죠? 아 그럼 얘는 10번 정도 뽑을 수 있고 얘는 16번 네. 오늘 한 번 하루에 비우느냐 이틀 쓰고 비우느냐 약간 이런 차이일까요? 네. 그럼 그 옆에 네 번째 제품은 어떤 네. 제품인가요? 네 번째 제품은 S8이란 모델이고요. 보시다시피 버튼 형식으로 현재까지 추출을 하는 기계였다면 S8 같은 경우는 터치 패널이 들어가서 오. 네, 스마트폰에 익숙한 저희들 같은 경우에 편하게 머신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걸 크롬 디자인이라고 하나요? 네, 전면 오. 크롬이 적용되어 있어서 집이 조금 더 환하게 보일 수 있다는 아. 인테리어적인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 제품은 이제 여기 있는 똑같이 우유가 되는 제품인 거죠? 네. 메뉴 가짓수가 좀 차이가 있나요? 에나팔 같은 경우는 10가지 메뉴가 가능하다면 E8은 17가지, S8은 15가지 메뉴가 추출이 메뉴 가능합니다. 매수가 확 늘어나네요. 네. 유라 제품에서만 볼 수 있는 메뉴들이 있다면 제가 뭐 약간 유럽에 있는 그런 커피의 메뉴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고 좀 들었어요. 플랫 화이트라든지 네. 코르타도 커피 같은 유럽의 메뉴들도 추출이 원터치로 가능합니다. 커피를 이제 버튼 한 번을 눌렀는데 유럽의 커피가 우리 집에 이렇게 오는 거군요. 이제 제일 끝에 있는 저 제품 지금 여기서 보기에도 사이즈가 웅장함이 느껴져요. 제가 가장 멀리 있는 제품을 보면서도 제가 듣기로 저 제품이 폴드브루가 된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유라가 이번에 21년도에 런칭한 제품인데 Z10이고요. TV 속에서 아마 광고 몇 번 보셨을 것 같습니다. 광고에서 봤어요, 저도. 네, 그래서 전 세계 최초로 콜드브루와 핫브루가 동시에 가능한 제품입니다. 와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전자동 머신으로 콜드브루 저희가 생각하는 그 약간 한 방울씩 똑똑똑똑 떨어지는 네. 그 찬물로 내리는 커피 아닌가요? 사실 그렇게 되면 반나절에서 24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식보다는 이제 차가운 에스프레소에 가까운 콜드브루를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분에서 3분 정도 안에 콜드브루 한 잔을 마실 수 있다는 특히나 집에서 마실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계 에르메스라고 에르메땡 네. 에르메땡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쭉 훑어봤어요. 가격대를 한번 조금 짚어볼까요, 저희가?
네. 건축사부터. 이 에나포 같은 경우가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네. 에나포가 100만 원대, 네. 에나팔이 200만 원대, 그다음에 E8이 300만 원대, 동시에 ES8도 300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Z10만 600만 원대로 되어 있습니다. 가격에 따라서도 또 약간 소비하시는 게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어요. 네. 아무래도 집에서 사용하는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네. 홈카페를 운영하고 싶으신 분들, 근데 반자동으로 가기에는 조금 번거롭기도 하고 좀 편리함을 갖고 싶다라는 분들에게는 E8이라든지 S8 혹은 Z10까지 머신이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Z10. 근데 저는 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어요. 혹시 좀 더 추가적으로 해주실 분 계세요? 쟤는 메뉴가 몇 가지나 돼요? 32가지가 됩니다. 32가지라고요? 네. 아니 저 머신 하나에서 커피가 30가지 메뉴가 나와요? 네. 어머. 사실 커피 머신 하면 커피만 즐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죠? 유라 같은 경우는 온수 추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티백만 넣고 거기에 해당하는 온수를 누르시면은 티에 맞춰서 온도가 조절됩니다. 약 75도 전후로 해서 온도가 조절된 온수가 나오기 때문에 티까지 즐기실 수 있고요. 그리고 Z10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사실 커피는 분쇄도라고 커피가 네. 얼만큼 곱게 갈리는지 굵게 갈리는지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친구입니다. 어느 것이 가장 이 메뉴에 최적화된 분쇄도인지부터 어느 추출량이 가장 최적화됐는지까지 네. 알아서 계산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더 편리하게 32가지 메뉴를 즐기실 수 있다. 그렇구나.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제품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훑어서 봤어요. 뭐 이제 간단하게 한맛 하나씩 딱 짚어서 보자면 이 에나 라인은 신혼부부들 이제 처음으로 홈카페를 만드시고 유라에 입문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블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나포로도 충분하실 거고요. 밀크가 들어간 뭐 라떼나 이런 따뜻한 카푸치노 좋아하시는 분들은 에나 에이시 적당할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것도 포기하실 수 없는 모든 걸 다 즐기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역시 Z10 만한 제품이 없는 것 같아요. 콜드브루도 되고 뭐 메뉴도 32가지? 네, 32가지. 이게 메뉴가 뭐 추출되는 건 약간 차이는 있지만 사실상 저희 이 유라 머신에 대한 기술력은 다 너무 최상이기 때문에 거기서 큰 차이가 막 나지는 않아요. 가장 갈리는 것들은 아무래도 집안에 있는 인테리어를 또 고려를 안 하실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 크롬이냐 아니면 블랙 컬러로 가느냐 아니면 진짜 버튼을 누르는 것이냐 터치 스크린으로 되어 있는 깔끔한 디자인을 원하시느냐에 따라서 좀 이게 갈리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렇게 오늘 유라 머신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다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어떠셨어요? 많은 제품을 좀 보여주고 싶었는데 이런 자리가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하나하나씩만 저도 그동안 살펴봤지 이렇게 한 자리에 다 유라 라인을 딱 모아놓고 보니까 제가 더 업그레이드 된 느낌이 살짝 들고요. 고객님들께서 아주 이 영상을 유익하게 보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홍 좀 해주세요.